기도연을 보라 김원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의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연은 시편 51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네,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형제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형제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형중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형중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형중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형중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경과 미지의 세계를 소개하는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구두수 선공으로 일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학하기도 했죠. 킹제임스 성경을 인도 방언과 또 아시아의 언어들로 번역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후에 1834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친구이자 선교사인 알렉산더 더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단지 캐리의 구세주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주게. 실제로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시편 51편 1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죄 많고 무능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잠든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지은 다윗은 죄인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용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것으로 변함없는 긍휼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 후에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에게 들고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주님의 긍휼로 죄를 씻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애원한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은 후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능력을 전파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간음으로 인생의 오점을 남겼지만 하나님에게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기고 싶은 죄가 있나요? 혹은 기억 속에 쥐어버린 죄가 있나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합니다. 숨어 있다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제답게 인식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크신 긍휼로 아픔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서대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형중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형중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궁휼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궁휼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서 다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